엄마, 응? 씻으셔야죠. 먼저 씻어. 피곤할 텐데 얼른 씻고 와. 아니에요. 엄마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시느라고 피곤하셨을 텐데 먼저 샤워하세요. 자요. 그래. 금방 씻고 오마. 네. 응. 여보세요? 저예요. 예. 집엔 잘 들어갔어요? 미안해요. 저녁도 같이 못해서. 아니에요. 내가 문은 잘 닫고 확인까지 잘 했으니까 걱정 말아요. 그 자동 잠금이라 아주 편합니다. 고마워요. 어머님은요? 샤워 중이세요. 혹시 서운했어요? 엄마 소개 못해드려서? 아이고, 아니에요. 그럴 수도 있는 거죠, 뭐. 나도 경황이 없어서 무지 당황했었어요. 나중에 정식으로 인사드릴 수 있게 자리 마련할게요. 그래요. 너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합시다. 왜 웃어요? 아니죠. 숨어있는데 심장이 쿵쿵 막 뛰어서 그 밖에까지 들릴까 봐 아주 혼났어요. 어? 내 심장 뛰는 소리 안 들렸어요? 저도 그랬어요. 저도 심장이 쿵쿵거려서 조마조마했어요. 아이고, 참 오랜만에 느끼는 기분이라 좋네요. 네, 저도요. 오늘 가방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내 걱정하지 말고 잘 자요. 궁금하지도 않나. 네. 언제 왔어요? 좀 전에요. 그것보담 수정 부티크 대표는 무슨 사이입니까? 아, 무슨 사이는? 그 무슨 사이일 게 뭐가 있다고 물어보는 거요? 공방에도 자주 오고 그러는 것 같던데. 아, 자선 패션쇼 그 콜라보 할 때 우리 공방 상품을 좋게 봐서 자주 오긴 하는데 그게 왜 궁금하시오? 궁금할 만한 사이니까 그럽니다. 수정 부티크 대표가 내 마누라. 알아요. 알아요? 아니 어떻게 알았어요? 그 와이프가 수정 부티크 직원인 건 아는데 그렇다고 그 와이프 직장 상사까지 신경을 쓰고 그러시오. 어? 쓸데없는데 힘쓰지 말고 참이라자쇼. 아, 수상이야. 냄새가 솔솔 나. 순수한 우리 처형 마음 약해서 거절을 못하니까 계속 치근덕대는 거 아니야?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재산 노리고 접근하는 거 아닌가 몰라? 그럼 큰일인데? 아이고, 내가 왜 그 걱정을이야? 이혼당한 생긴 마당에 나하고 무슨 상관이요? 전화도 안 통 없고 콧배기도 안 보이고 그래야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더하면 넘요.